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요번 영상은 도엔도 중에서 새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트인분인데, 공기층이 좋아서 다육이 심기에 가장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트인분.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화이트 배경. 아이고 세상에. 지가 화이트 좋아한다고 다 화이트 좋아하나? 꽃그림도 늘 제가 소개를 했었고, 지금은 도엔도, 그 명성이 자자한 도엔도 분을 화이트, 그 중에서도 트임 기법으로 만든 다육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멋지죠? 끝내주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다육이 쇼핑하셨잖아요. 그래요. 흙을 다 털어왔죠? 화분 쇼핑하셨잖아요. 그래요. 쑥쑥이만 따로 구매하시죠? 아이고, 누가 그래요? 이화랜드에서는 그 소문난 흙을 화분 구매하시면 드리죠? 자, 얼마나 많이 주는지 보고 가실게요. 아유, 쑥쑥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응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역시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화분 받고, 황금 비율의 쑥쑥이 선물 받고, 아이고, 좋아라. 기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은 도엔도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화이트 칼라만, 기존에 썼던 오리지널도 구매한다. 그러면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자, 제 자랑을 잠시 하고 가겠어요. 제가 NBS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테레비에 출연했습니다. 귀농한 지 5년이 되지 않는 사람의 특혜를 주고 있는 나는 농부다의 282회 출연했습니다. 세상에, 조회수가 나는 우리 이화랜드 그렇게 수많은 조회수는 없습니다. 자, 트임분이고 트임공법은 구독자님들 아시죠? 제가 19년도는 트임분의 화분이 요 정도만 하면 6, 7만원, 조금만 크면 15만원, 20만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키핑장에서 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트인분에 심어봐. 왜? 똑같은 거 아니야? 풀분도 좋고? 아이고, 야야, 트인분이 통풍이 좋단다? 이렇게 배수가 좋단다? 맞아요. 먼저 시작한 언니들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자, 트인분 화이트라고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11번 하시면 제가 화이트인지 압니다. 자, 트인분 이렇게 사이즈 됐습니다. 제가 자, 어머 나 이렇게 바른 손으로는 자 이렇게 자
10cm, 11c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8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도엔드는 다른 화분도 마찬가지죠. 유난히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고 세상에, 그람수는 같은데.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인분 11번 주문하시면 화이트 색상이 가고, 하나는 11 곱하기 8, 하나는 많이 저는 5개 하시면 6만원인데, 이렇게 5개예요 맞죠? 2, 5, 10, 아이 5개가 맞잖아요. 6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5개가 갑니다. 그리고 자 한번 샅샅이 짠짠짠짠짠짠 개구리 다리 배수 확실 도엔도 맞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걸 일명 개구리 다리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끝내줍니다. 이렇게 누가 의뢰했겠어요? 제가 왜? 저는 하얀색 바탕에 다육이를 심었을 때 가장 예뻐요. 다육이가 미스코리아 진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미스코리아 순위권 안에 안 드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구독자님이 선택의 몫입니다. 자, 테인문 11번 11 곱하기 8 하나는 12,000원이요 5개 하면 6만원입니다 왜 6만원으로 맞췄냐? 쑥쑥이 2kg 깔망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 10개 산다고요? 그러면 12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쑥쑥이 5kg 하나 깔망 2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테인분 12번입니다 화이트 말 안 해도 알아요. 번호가 틀리다고요. 자, 테인분 12번 자 사이즈는 이렇게 쟀습니다. 자, 13 나오죠? 13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재겠어요. 자, 9 나오죠? 9 나오죠? 자, 크기 비교합니다. 이렇게. 테인분 11번과 12번. 아, 계란이래 또. 종이컵. 종이컵. 자, 그 다음에 자, 아, 두 개를 동시에 넣으라고요? 그려요, 그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비교되시죠? 비교되시죠? 하나 더 놓으라고요? 키 높이? 아유, 그려요. 자, 비교되시죠? 자, 이렇게 테인분 11번, 테인분 1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어메! 자, 막간에, 제가 그, 우리 이화랜드 구경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유난히 포스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스, 미국 레드마리아죠? 이렇게 포스 있는 애기를 테인분 21번에 식재했습니다. 얘는 21번이에요. 왜냐하면 시리즈가 훅 커요. 아이고, 봐봐. 얼마나 그, 아이고, 그죠. 할머니하고 손녀딸 같으잖아요? 자, 테인분 21번. 화이트라고 하지 않아도 압니다. 자, 제가 사이즈를 보니 11 가로하고 13으로 썼잖아요. 왜? 11에서 12, 13, 약 1, 2c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4 혹은 15. 아이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모르죠. 내가 공방 직원이 아닌게. 자, 이거는 11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심어진 아이 화분을 보니까 13까지 가더라고요. 자, 높이도 여기는 14 나오고 여기는 15 나오잖아요. 맞아요. 내가 바닥에서 쟀어요. 자, 그래서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저한테 사이즈가 왜 틀리냐 그러신 분은 없습니다. 화분 구매하시면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가다에다 찍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트임 공법은 이렇게 다 빚어서 늘려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트임을 해줬다고 해서 트임 기법인데, 왜 줬냐? 통풍 물 주면 2, 3일 안에 바짝 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에 잘 날 수 있습니다. 역시 개구리 다리. 역시. 아이고, 배수는 내 얼굴만 하네, 그죠? 아이고, 세상. 도엔도 마크가 딱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36,000원짜리 있는데, 맞아요. 36,000원짜리 제가 요번 영상에서는 뺐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매 코자 하시면 나는 트인분 36,000원짜리 달라 이렇게 하셔요. 자, 아이고 세상에. 자, 갑니다. 이렇게 정수리를 보고 항공샷이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렇게 아이고, 제가 여기가 골목이라서 다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제가 나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가격 대비에. 네, 자 지금부터는 도엔도 물레분을 가겠습니다. 자, 그 트인분은 제가 똑같은 그람수를 해서 돌려서 늘린 다음에 만드는데 얘는 물레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물레분이라고 합니다. 자, 도엔도 물레분이라고 주문 주시면 되고 도엔도 물레분 3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성대비 아주 좋습니다. 크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가격 대비해서 12,000원짜리다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자, 사이즈는 제가 13으로 쟀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12.5까지도 나와요. 12까지. 왜냐하면 크기 차이가 조금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8.5인데 얘는 또 9cm예요. 각각 크기가 가다 해놓고 찍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물레 도엔도 물레분 31번 13 혹은 12 곱하기 7점 아니 8 곱 8이나 혹은 9까지 하나 12,000원 다섯 개 6만 원. 왜 6만 다 다섯 개를 맞췄디요? 흙 드리려고. 왜냐면 저는 그 다육 생활하면서 다육이 사고 화분을 샀는데 흙 사는 돈이 가장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흙 인심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요렇게 짜자잔 짠짠짠짠짠. 아이고 이뻐라. 배도 안 나오고 아주 딱 아주 자,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이거 뭐야 배수가. 아따 확실하네 너. 자 12,000원짜리 이렇게 좋을 수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종이컵을 자 종이컵이 7.5 지름이고 또 높이가 7.5예요 감 하셔요. 가늠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도엔도 물레분 하나 더 있어요. 자 도엔도 물레분 32번입니다 자 요 15 맞죠? 15 맞죠?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재볼게요. 요거. 자, 15 나와요? 안 나와요. 14. 그러니까 15나 14. 크기 차이가 조금 있다. 그리고 높이는 11, 10.5, 11.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짠짠짠짠. 어휴, 세상에, 요거. 요만만만만만. 자, 흙은 좋습니다. 자, 아이고, 세상에, 통풍. 그 다음에 배수. 뭐, 세상에, 내 배수 구멍이 내 얼굴만 해요. 오늘 어느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농부다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조그만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정리합니다. 아, 나는 농부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자, 도엔도 물레분 31번 보세요. 12 곱하기 9, 하나 12,000원, 다섯 개 6만 원. 자, 도엔도 물레분 32번. 자, 15 곱하기 10.5, 하나 18,000원, 네 개 72,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자, 요 화분. 아이고, 세상에. 미국 레드마리아예요. 저는 맞아요. 뿌리를 좀 정리하고 흙을 많이 털지 않아서 바로 샤워했습니다. 자, 아유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화분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유 하얀색이라서 그냥 다육이가 얼마나 이쁜지. 자, 트인분도 크기별로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은 딱 11번, 12번 그리고 21번 이렇게 영상에 올렸어요. 자, 크기별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황금 비율의 쑥쑥이는 저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구독자님들 이렇게 말해요. 아유 흑사장 어디 갔어 이렇게. 아유 네 참 텔레비 매체가 대단합니다. 저희 흑사장님은 대한통운 택배 기사입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저랑 같이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황금 비율의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충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